자, 지수함수의 활용 방정식, 대표님은 지수방정식으로 얘기합니다. 자, 일단, 지수방정식은 어차피 우리 흔히 얘기했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A, X승, 그걸 가지고 만드는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등호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봐라. A, B씨 같아. A, X1과 X2가 같으면 X1하고 X2는 당연히 같겠죠. 맞죠? 2의 2승과 2의 X승이 같대. 그럼 X는 2잖아. 맞습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했으니까 지수도 같아야 되겠네. 밑이 같다면. 맞아요? 자, 이런 거 지수의 미수가 있는 방정식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본다? 지수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수방정식을 풀 수 있는 유형이 여러 개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밑을 같게 할 수 있을 때야. 밑을 같게 한다면 거저죠. 밑을 같게 했다면 지수끼리만 뭐하면 되니까? 같아지면 되니까. 맞죠? 그 다음에 A의 X꼴이 반복될 때 당연히 치환입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A의 X승은 반복된다 그럼 치환입니다. 당연히 치환 나오면 내가 무조건 뭐로 따라간다? 범위. 이게 왜 나오냐? T값, 이 범위는 지금 A, X승을 T로 한다면 T는 무조건 0보다 크죠? 네. 맞지? 그러니까 양수임을 써야 되는 거야. T가 만약에 음수가 나왔는데 음수까지 같이 적어버리면 틀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수가 같대. 자, 지수와 같으면 밑이 뭐하다? 같다. 또는 지수가 0이어도 되죠. 밑이 다를 때는. 생각 조금만 하면 돼요. 봐봐. 지수가 같대요. 지수가 뭔지 모르겠는데 애들 둘이가 이렇게 돼 있는데 같대. 이 말은 첫 번째 A랑 B랑 같으면 되죠. 맞니? 두 번째 A랑 B랑 다를 때라면 얘가 0이면 되죠? 네. 지수가. 저부터 1로 나오니까. 뭐 그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됐어요? 그 다음. 밑에도 지수가 있을 때. 자, 밑에도 지수가 있대. 근데 같아. 맞니? 근데 이 모양이 똑같다면 모양이 다르게 나옵니다. 모양이 똑같으면 지수가 뭐가 돼야 돼요? 같아도 되죠? 맞지? 근데 밑이 1이 돼도 돼요. 지수가 달라도 밑이 1이면 또 다 똑같잖아. 근데 이거는 내가 풀어보면서 경우를 찾아야 돼. 아, 이 경우에는 밑도 같아질 수도 있고 지수도 같아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수가 0이 되거나 밑이 1이 되거나 이런 케이스. 맞지? 요것만 잘 생각하면 되겠죠. 문제 한번 봅시다. 문제 보면 2의 x제곱 마이너스 3제곱. 자, 2의 x제곱 마이너스 3승은 2의 2x승입니까? 네. 끝났잖아 이제. x제곱 마이너스 3이랑 뭐랑 같다? 2x랑 같다. 이거 풀면 그냥 끝이죠.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뭐다? 0이다. 그럼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은 0이다. 따라서 x는 뭐다? 마이너스 1 또는 3이다. 맞죠? 이해됩니까? 네.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죠. 3에 2x 제곱 마이너스 6x 승이랑 얘는 3에 몇 제곱이죠? 3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에 x 마이너스 8제곱이랑 그러면 지수만 정리하면 되죠. 밑이 같으니까. 네. 그러면 지수 정리합시다. 얼마 돼요? 2x 제곱 마이너스 6x랑 마이너스 2x 맞나? 이게 되게 간단하다고요. 이쪽은 정리합시다. 넘어가면 2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6은 빵입니까? 방정식이니까 내 맘대로 나눠도 되죠.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입니까? 네. 그러면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2는 0입니까? 네. 그럼 x는 뭐 돼야 돼요? 4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네. 세 번째. 얘는요, 바로 정리할게요. 4분의 3이고 3분의 4니까 애들 둘이 무슨 관계? 역수 관계. 그럼 얘에다가 마이너스 1 씌워주면 똑같아지겠죠. 네. 맞지? 그러면 지수만 바로 정리합시다. x제곱 플러스 3x랑 뭐랑 같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이랑 같다 이 말이잖아. 네. 맞지?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은 0입니까? 네. 그러면 x 플러스 3, x 플러스 2는 0이가? 네. 그럼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네. 됐어요? 네. 뭐 이렇게 끝납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 치환하겠죠 우리? 맞니? 네. 자, 2의 x승 치환하는 건 눈에 보이죠, 이제? 2의 x승이 여러 번 나왔잖아, 맞지? 그러면 2의 2x승은? 2의 x승을 내가 뭐라 한다면? T. T
t라 한다면 항상 거미 t는 항상 0보다 클 겁니다. 맞죠? 지수함수는 정근선이 x축이기 때문에 0보다 작을 수가 없어요. 또는 0이 될 수도 없습니다. 정근선이라서. 그래서 t값은 무조건 0보다 크다. 그러면 이 식 자체는 어떻게 바뀌어요? 4t제곱입니까? 맞니? 맞아요. 4t제곱 알까 이거? 이해 안됩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요? 요거 뭔데요? 4 곱하기 2x인가요? 네. 맞나? 네. 2의 제곱이 4니까. 그러면 4, 9 얼마네? 36. 마이너스 36t입니까? 네. 플러스 32는 0이죠. 이거 풀면 끝이라고. 맞아요. 그러면 정리하자. 정리하면 얼마 돼야 돼? t제곱. t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플러스. 8은 0입니까? 그럼 이수분하면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8이다. 네. 그러면 t 값은 언제? 1이거나 또는 t 값은 얼마입니다? 8입니다. 근데 내가 t 구하는 거니? x 구하는 거니? x 구하는 거잖아, 방정식이니까. 그럼 역치환하면 되죠? 2의 x승은 얼마입니다? 1. 1 또는 2의 x승은 얼마입니다? 8. 8입니다. 그러면 또 끝났네요. x는 얼마입니다? 0입니다. 또는 x는 얼마입니다? 3입니다.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 되겠어요? 응. 그 다음 뭡니다. 자, 요거는 별표 하나 쳐놓읍시다. 왜냐하면 이게 교과서에서도 많이 나왔고, 일단 학교에서 언급할 때, 일반 웬만한 문제집에 다 나오는 거지만, 언급할 때 조금씩 나왔던 거기 때문에 한 번만 봐놓읍시다. 자, 어렵다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알겠어요? 많이 나왔다. 이러죠. 누구, 딱 봐도 누굴 치환할 것 같아? 3의 x승. 그러면 3의 x제곱을 내가 뭐라 합시다? t라 합시다. 당연히 t는 0보다 큽니다. 됩니까? 그러면은 t제곱 맞니? 자, 이거 3의 1승은 밖으로 나가봤자? 3. 맞니? 그럼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이가? 맞니? 정리됐어요? 그러면 이거의 두 분은? 이거의 두 분은 뭐 돼요? 알파, t 알파, 뭐 t1, t2 할까요? 이거의 근하고 이거의 근하고 달라요. 얘는 알파, 베타는 x의 값이고 여기서는 t의 값이니까, 맞지? 맞니? t의 값, 두 분을요. 뭐 t1, t2라 할까요? 네. 그러면 t1이랑 t2랑 나오면 얼마나? 3 나옵니까? 네. t1이랑 t2랑 곱하면요? 네. 1 나오죠. 자, 이걸 변형해서 푸는 거야. 알겠니? 자, 정리합시다. T1이 뭐였죠? T알파 이래 할까? 알파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 자, T알파로 합시다, 알파. T베타. 베타 집어넣었을 때, X에 베타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T값. X에 알파 집어넣어서 나오는 T값. 내가 그냥 이렇게 나올게요. 그냥 구분하는 것 뿐입니다. 됐어요? 그럼 T알파란 말은 X에 알파 집어넣어서 나오는 거니까 뭐 돼요? 3에 알파 제곱 더하기 3의 베타 제곱이 얼마다? 3이 네 마리가? 맞아요. t값 역치환한 거야. 얘는요 3의 알파 제곱 곱하기 3의 베타 제곱 했더니 얼마 됐다? 1 됐다 이 말입니까? 맞아요. 근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3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 됐다? 1이 됐다 이 말입니까? 맞아요. 그러면 3에 몇 제곱이 있는데요? 0.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입니까? 0 되겠죠. 문제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 물었기 때문에 답은 0입니다. 이렇게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치환 문제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수함수는요, 지수함수 두 개 이상을 섞어놔 버린 순간 너가 일반적으로 풀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치환이야. 알겠어요? 다 치환입니다. 그러니까 범위 생각하라 했죠. 그 다음 미세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죠. 맞니? 네. 자, 일단 봅시다. 1번 한번 볼까요? 지수가 같나? 아니요. 아, 네. 지수 같아 달라? 같아요. 지수 같죠? 지수 같으니까 일단은 미시 같아도 되죠. 맞니? 네. 자, 첫 번째 봐봐. 지금 지수가 뭐하다? 같다. 같으므로 뭐가 같으면 돼요? 미시 같으면 성립이지. 맞니? 네. 그럼 끝났네. 뭐랑 뭐랑?
x 플러스 2랑 뭐랑 같으면 돼? 3. 3이랑 같으면 되네요. 따라서 x는 얼마 더 된다? 1 더 된다. 문제에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돼 있으니까 뭐 그거는 음수가 아니라는 조건 때문에 만들어진 것 뿐입니다. 됐어요. 두 번째 지수가 같지만 맞니? 지수가 같지만 밑이 다른 경우는 자 지수가 지금 같아요. 근데 밑이 지금 같은지 아닌지 몰라 내가. 맞죠? 이 경우에는 지수가 0이 되면 성립이죠. 밑이 뭔지 몰라도 지수가 0이 되어버리면 어차피 둘 다 1로 나오거든. 따라서 아 x가 얼마이다? 0. 맞아요. 끝났네요. x는 뭐 또는 0 또는 x는 1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됐니? 네. 두 번째. 밑이 같나? 맞아요. 네. 밑이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 봐봐. 밑이 같으므로 지수가 0. 아니, 밑이 같으니까 지수가 같으면 되죠. 맞나? 밑하고 지수가 똑같으면 다 똑같잖아. 밑이 같으므로 지수가 같으면 성립이죠. 맞아요? 그럼 지수 같게 만들자. 뭐 x 플러스 2랑 x제곱 마이너스 4랑 같대. 됐나? 이거 이해하면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입니까? 이거 인수분하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는 0입니까? 그럼 x는 뭐죠? 3 또는 x는 마이너스 2. 맞죠? 근데 이 문제 진짜 존재 조건이요. 분모가 이거 안 나온다 나중에 되면 그거. 알겠어요? 너가 알아야 돼. x-3이 양수가 돼야 되죠. 밑은 항상. 맞지? 자, 근데 얘는요. 자, 밑이 양수라는 조건. 밑이 양수라는 조건. 그러니까 x가 3보다 더 크라는 조건. 을 만족해 못해. 못해요. 그래서 얘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해됩니까? 그럼 두 번째, 다른 것도 있겠죠. 두 번째 쌤 뭐였습니까? 쌤, 밑이 같으므로 밑이 같지만 지수가 다를 경우. 자, 똑같이 이게 중요한 거야. 두 번째 게. 알겠어요. 이거는 어차피 밑도 같고 지수도 같고 이거 얘기하는 거고 다를 경우 얘기하는 거 하나라도 밑은 같은데 지수가 다를 수도 있잖아 실제로. 맞지? 50을 얻었어. 그럼 둘 다 밑은 같지? 그럼 지수가 같나? 아니잖아. 자, 이 경우는 밑이 1이 되면 되죠. 맞아요. 지수가 다르지만 밑이 1이라면 1의 몇 제곱을 하든 어차피 1이거든. 따라서 아 쌤 얘로 할 수 있는 거는요 x-3이 뭐가 되는데 1 x-3이 1이 되면 돼. 따라서 x는 얼마 돼야 돼요? 4. 근데 이 문제에서 나올 거는 얘밖에 안 되죠. 맞지? 얘는 지금 다 돼야 되죠. 둘 다 성립합니다. 맞죠?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돼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네. 정리됐어요? 네. 그 다음 자 또 딱 봐도 뭐 해야 될 거 같니? 뭐 좀 시간 좀 비스무리하게 해놔야 복잡함이 좀 줄어들겠죠? 네. 맞죠? 자 여기 방식이 있어요. 2x 더하기 3의 y 더하기 1승은 13. 2x 플러스 1승 마이너스 3의 y승은 5이나 나왔어. 맞지? 네. 그러면 2x승을 내가 뭐라 하자? A라 합시다. 왜냐면 이것도 해야 되니까. 2x승을 내가 뭐라 합시다? A라고 합시다. 3의 y승을 뭐라 합시다? B라고 뭐 한다? 치환했습니다. 당연히 A와 B는 양수겠죠. 이제는 안 적어도 되겠죠. 이 정도는 기본이 갈려야 돼. 맞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이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3B입니다. 맞죠? 플러스 1이 붙어 있기 때문에 3의 1승이 따라서 나와야 되죠. 그래서 13이가. 맞니? 그 다음에는요. 2A. 2A 다음 뭐 돼야 돼요? 마이너스 B.
2a 마이너스 b 맞나? 네. 2a 마이너스 b가 얼마 돼야 돼요? 5 돼야 되죠. 연립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할 수 있죠. 자, 두 배에서 밑에 뺍시다. 두 배에서 빼면 없어지죠? 네. 두 배, 6이죠? 에서 빼면 7b 됩니까? 네. 두 배, 26이가? 빼면 21입니까? 아, b 얼마구나, 이거? 3. 3이구나. b가 3이면 이거 9대죠? 네. 그럼 이거 4 돼야 됩니까? 네. a 얼마 돼야 돼요? 4. 쌤, 원래 a가 뭐였죠? 2의 x승이었어요. 이거 4입니까? 또 b는요? 3의 y승입니다. 이거 얼마 돼요? 3 됩니까? x 얼마 돼야 돼요? 2, y 얼마 돼야 돼요? 1. 문제에서 뭐 하래요? 더 하래요. 답은 3. 되겠어요? 그 다음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이 교과서에 없을 수가 없어요. 아마 문제까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자, 어떤 세균 한 마리를 플라스크에 배양하면 x시간 후에 a의 x승마리로 증식한대. 증식한다는 말은 늘어난단 말이야. 맞니? 자,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모양에 지금 수열함 배울 수도 있고 뭐 피보나치 수열 이런 데서 나오고 하는데 어떠한 특징의 규칙성이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 뭐 저 선생님 갑자기 과학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세포 분열할 때 이렇게 혼자 있던 게 갑자기 이렇게 두 개로 바뀌는 거. 갑자기 그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뭐 하여튼 세균이 있는데 한 마리 갖다 놓고 한 시간 지나면 네 마리 됐대. 이런 규칙이 있대. 그럼 두 시간 지나면 몇 마리 됐을까? 16마리 되어 있겠죠. 한 명이 4마리로 바뀌었다는 말은 그 4마리도 각각의 한 명은 또 4마리로 바뀔 거니까 16마리로 바뀌겠죠. 이런 거듭제곱꼴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근데 봐봐, 세균 한 마리를 x시간 동안 배양하면 a의 x승마리로 증식한다 했는데 지금 세균이 지금 10마리가 있어요. 맞지? 네. 맞니? 10마리가 있어요. 그러면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3시간 지났더니 얘가 지금 얼마 됐다? 80. 어? 80. 아, 문제 규칙 이거구나. 미안. 쌤, 이건 좀 이따 써먹읍시다. 자, 세균 10마리를 3시간 후에 3시간 했더니 얼마 됐다? 80마리 됐다는 거지. 맞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말은 여기 얼마가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 생각을 조금만 생각해봅시다. 10이 80이 됐대. 얼마가 바뀌었어? 8. 근데 얘는 지금 거듭제곱의 형태로 나오고 있다고. 맞니? 그럼 얘는 지금 20 곱해주고 있단 말이지. 맞아요. 그럼 이거 20마리 됐고 이거 40마리 됐고 80마리 됐겠죠? 네. 맞지? 그래서 내가 이거 알 수 있는 건 아, A가 얼마구나? 2인 건 알았죠. 맞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이게 2 곱하기 여기도 곱하기 여기도 곱하기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무진장하고 나니까 여기에 마지막이 얼마 됐다 이게? 2560마리가 됐다는 말이거든. 맞아요? 몇 시간이 됩니까? 자, 0은 떼고 봅시다. 2의 거듭제곱이 256이 있어요. 네. 맞죠? 네. 맞니? 네. 몇 시간? 자, 몇 번 거듭제곱 해야 돼? 10번이요. 8제곱입니까? 2의 8승이 256입니다. 2의 7승이 128이니까. 2의 10승은 1024. 외우세요. 이거 모르면 안 되죠. 2의 거듭제곱 정도는. 2의 거듭제곱, 3의 거듭제곱 정도는 외우세요. 3의 거듭제곱 5승까지만 외우면 되고 2의 거듭제곱은 10승까지만 외우면 됩니다. 그럼 256은 몇 번? 8번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 반복을 총 몇 번 했다? 8번 했다니까 총 몇 시간이겠어요? 8시간이겠죠. 맞니? 맞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10으로 정리해 줄게요. 내가 지금 10으로 한번 정리해. 10으로 정리 안 해서. 자, 원래 10이 있었어. 맞지? 맞니? 네. 맞아요. 근데 A의 3시간, X가 시간이니까 맞지? 했더니 얼마 됐다? 80 됐다 이 말이잖아.
그럼 양변에 10으로 나왔는데 A 세제곱 얼마 됐다? 8로 됐다. 그래서 A 얼마다? 2다. A 2인 거 알아냈고요. 맞지? 그 다음에 10 곱하기 2에 T 시간 했더니 몇 시간인지 몰라. T 시간 했더니 얼마 됐다? 2560 됐다 이 말이고요. 그러면 2의 T는 256이라 이 말이고요. 맞니? 그럼 T 값은 얼마 돼야 된다? 8이다 이 말이죠. 되겠어요? 정리 이렇게 됩니다.